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강화 발전 행로에 새겨진 또 하나의 의의 깊은 대사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단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적대 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분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 강화의 일환으로 7월 12일 미사일 전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 무기 체계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전례 없이 가중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 형세가 냉전시대를 초월하는 핵위기 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에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 결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반공화국 핵대결 강령인 워싱턴 선언을 조작해낸 미국은 미일 남조선 3자 핵동맹의 모체로 될 미국 남조선 핵협의그룹과 회의를 통하여 공공연히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핵무기 사용을 모의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미 전략 자산의 가시성 증대 미명하에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전략 폭격기를 조선 반도와 그 주변에 무시로 출몰시키면서 지역 정세를 사상 초유의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엄중한 것은 우리의 주권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극히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에 매여 달리고 있는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미 핵 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망동은 조전 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 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 상황으로 몰아가는 절도절미 침략성 도발 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연쇄 핵위기를 몰아올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적인 대결 기도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临계점에 근접한 현 정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물리적 힘으로 억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자위력 강화,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공화국 전략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 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 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 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 없는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물리적 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 군사적 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로도 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시험 발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기체계의 기술적 신뢰성과 운용 믿음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어 진행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과 영내 비행 중 다계단 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비행 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 사거리 체제에서의 무기 체계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지휘 감시소에 오르시어 신형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승인하시자 김정식 대장이 시험 발사 임무를 맡은 미사일 총국 제2 붉은기 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체 주입 행성을 재운들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만장약된 전략무기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폭음이 터져오르고 거대한 통치가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종점 고도 6,648.4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km를 4,49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시험 발사를 통하여 확정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 전략무기 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 효용성이 증실화되며 우리 공화국 핵 전략 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검증으로 됩니다. 국가 핵무력 건설 전망 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이 장비하고 운영하게 되는 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8형 무기 체계는 각이한 반공화국 핵전쟁 위협과 도발적인 침략 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주력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굳건한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공화국의 위력적 실상을 힘있게 과시한 오늘의 이 사변적인 성과는 공화국 전략무력 발전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진일보로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에 의해 조선반도 안전 환경이 각일각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불안정한 현 정세는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노선 관철에 더욱 강도 높이 매진 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금 천명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들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 행로에는 보다 놀라운 사변들만이 끊임없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 공인된 법칙이라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핵 전략 무력 강화를 힘있게 추동해 나가는 데서 국방과학 부문 앞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외제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리고 위대한 조선인민이 쟁취한 뜻깊은 전승절 이른돌술 앞두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의 대성공으로 영원한 승리의 역사를 시대와 미래 앞에 기약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전체 국방과학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갈 엄숙한 맹세를 다짐했습니다.